야, 사실은 학원에서, 학원이 아니라 회사에서 100일 기념으로 애들한테 힘을 많이 줄수 있는 캐스트를 찍어달래. 근데 뭐 애들한테 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거좀 진부하지 않냐? 100일 기념이니까 선생님 고3 때 나도 100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있었었던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얘기할 때 반응이 뜨거워야 내가 얘기할 맛이 나지. 어? 듣고 막 할게. 자, 봐. 그러니까 모든 얘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캐스트 밑에 댓글이 막 난리 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얘기, 있는 그대로. 아. 우선 내가 등장인물이 선생님 포함해서 3명인데, 3명, 나는 소개 안 해도 되고, 등장인물 내 친구 2명 먼저 얘기할게. 오늘 캐스트의 주인공, 김땡땡군. 선생님 이름은 김재영이지만, 나는 그냥 킹콩이라고 얘기할게. 여기서 이제 김땡땡이면 내 친구야. 그 다음에, 한명더 친구, 오땡땡군. 우선 니네들이 캐릭터를 분명히 머릿속에 살려야 내가 하는 캐스트도 재밌게 듣고 여기서의 감동도 얻고 그리고 나서 아 이제 100일 힘도 좀 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땡큐. 우선 등장인물부터 캐릭터를 확실히 잡고 넘어갈게. 우선 땡큐. 완전 좋아. 자, 이 김땡땡구는 지금 그때 같이 나하고 고3 때 100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녀석의 삶의 궤적은 어떠냐면 정말 화려해요. 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패스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고위공무원이 되는 거야. 지금은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정부 부서에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이 돼 있어. 오늘의 주인공 김땡땡군이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간 이 김땡땡군은 그 청담동에 있는 청담중학교 있잖아. 선생님은 그 옆에 구정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얘기를 나는 듣고 있었어. 청담중학교의 전교 1등은 김땡땡이다. 얘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 왔고 영동고등학교에 와서는 문과 얘는 문과였는데 왜 내가 저번에 그내 친구 중에 서울대 의대 간그 캐스트 찍은 적 있었는데 걔는 이과 얘기고 얘는 이제 영동고등학교 문과 전교 1등을 계속 하던 애 김땡땡고 이제 캐릭터는 잡혔지? 얘는 뭐 캐릭터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설명을 해줄게. 얘는 어디를 갔냐면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갔어. 그리고 얘는 이제 한 말을 지키는 놈이었어. 한 말을 지키는. 진짜 멋있는 놈이었는데 얘는 취직을 어디 했냐면 서울대 화공과를 입학 아 서강대 화공과 서강대. 서강대 화공과였는데 얘는 취직을 어디 했냐면 얘가 진짜 그랬어. 얘는 이제 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자기는 햄버거가 정말 좋대. 햄버거가. 햄버거 정말 좋다더니 나중에 햄버거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햄버거 회사 취직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어떤 햄버거가 있었냐면 뭐 하디슨가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서 되게 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거였는데 없어졌지. 이 회사가 없어진 건얘 때문에 없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한테 영어를 알려주는 킹콩 선생님 이렇게 3인방이 오늘 등장인물이야. 김땡땡 했을 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셋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은 뭐냐면 셋다 100kg가 넘어. 그래서 셋이 합하면 대략 한 400kg 정도 나가는. 그 여학생들은 아예 상상이 안 가잖아. 근데 왜 남자 학교에 그런 애들 있지? 키 크고 덩치 엄청 뚱뚱해.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있지. 이제 만남부터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니네 내가 이제 킹콩 선생님이 캐스트 찍어준다고 하니까 아 그냥 재미난 얘기구나 잠깐 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는
해악이 있고 풍자가 있고 감동이 있고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인 거야. 동그라미 안에 내가 큰이라는 단어 썼잖아. 선생님이 나온 영동고등학교 정문 말고 후문 옆에 있던 독서실 이름이야. 벌써 이름이 강력하게 뭔가를 땡기지 않냐? 여학생들한테는 뭔가 안 느껴질 것 같은데 남자는 이런 거에 막 땡긴단 말이야. 그래서 큰 독서실 생기자마자 등록. 거기서 등록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얘가 나하고 중학교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독서실에서 만났으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지. 근데 얘가 얘를 소개해서 내가 이제 얘 오늘의 주인공 김땡땡이랑 이제 친해지게 됐어. 근데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길래 청담중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와서도 문과에서 계속 전교 1등하나. 얘가 얘 얘기를 많이 해서 내가 좀 호기심이 있었지. 또 같이 뚱뚱하던 저도 이제 뚱뚱한 애들끼리 좀 그런 게 뭔가 끌리는 게 있단 말이야. 있었어. 근데 얘가 참 눈에 아, 이 얘기 오늘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러다가 끝까지 해주세요 이럴까 좀 걱정되는데 그냥 어차피 뭐 얘기 시작해서 끝까지 가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선생님은 니네들한테 평생 자랑하는 거지만 선생님은 평생 담배를 안핀 사람이잖아. 그거 난 지금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공부하다가 이렇게 좀 공부 안 되면 이렇게 좀 독서실을 좀 나와서 밖에서 가만히 있다가 음료수 좀 마시고 들어가게 되잖아. 근데 얘를 봤을 때 얘가 얘 알려주기 전에 이제 세 명은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 얘를 알려주기 전에 내가 얘가 누군지는 알았는데 이 새끼 진짜 희한한 새끼였어. 선생님 초등학교 때 니네는 그런 말 혹시 들었었냐? 시력 건강을 위해서 책이랑 눈 사이에는 30cm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된다. 허리를 곧게 펴고 30cm 거리를 두고 해야지 이렇게 시력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봤었지. 나는 그걸 지금까지 지켜. 최근에 선생님이 거기 건강검진 했거든. 메가스타디에서 강사들 건강검진하라고 그래서 건강검진했는데 1.5, 1.5 나왔어. 평생 시력이 항상 계속 이래. 뭐 라식이나 라섹이나 안경 써본 적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눈이 나쁘진 않다는 걸 보고 내 친구들은 항상 그랬어. 야, 재영아, 네가 시력이 안 좋아, 시력이 좋은 건 눈이 작으니까 먼지랑 자외선이 안 들어가서 그래. 뭐 그랬었는데, 애니 어쨌든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책 봐라 그래서 난 항상 이랬는데 얘는 책이 있으면 이러고 공부하는 거야. 이러고 이러고. 이거 분명 30cm가 아니잖아. 얘는 이러고 공부해, 이러고. 이렇게 안 하고, 이러고 해. 그러니까 거의 엎드려서 있는 거야. 근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손이 움직이고 공부하는 거지. 나중에, 이게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 야, 너무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셋다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근데 얘가 이러는 거야. 야, 근데 니네 지금 표정이 수업할 때보다 되게 생생하고 뭔가 어쨌든 그래서 저 김땡땡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책 너무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새끼가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재영아 이래. 근데 항상 그 말투 있잖아. 그 말투 재영아 이런 건 뭔가를 이제 개입해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내가 잘 모르는 뭔가 이제 얘기한다는 그거지. 근데 김땡땡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책을 너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독서실에서 독서실 옆에 가려놨잖아. 근데 책을 멀리서 보면 봐야 되는 책 말고 주변에 게 보인대. 그래서 딴짓을 한다는 거야. 거기에서 바로 설득이 됐어. 왜냐면 나는 공부하다가 연습장에 막 그림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 이름도 써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이렇게 공부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책만 보인다는 거야. 책만 보이고 딴게안 보인대. 집중할 수 있대. 그냥 내가 무시하던 애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병신 같은 게 이럴 텐데. 이 얘가 하니까 내가 설득당한 거지. 아, 저럴 수 있겠구나.
근데 얘가 이제 시력이 되게 안 좋았어. 시력이 안 좋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공부해서 시력이 안 좋았대. 어쨌든 우리 셋은 그 이제 덩치에서 나오는 친밀감 때문에 똘똘 뭉쳐서 다녔고, 우리는 공부를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다가 토요일 밤, 토요일 저녁 식사 있잖아. 토요일 저녁 식사는 우리의 어떤 의식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청담동에 고기 뷔페가 생겼어. 고기 뷔페라는 거 알아? 5,000원인가 그때 내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는 거지. 이 고기 뷔페 사장님은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아, 청담동에 그걸 만들면 어떡해. 우리 셋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셋이서 왔으면 보통 테이블 하나에 같이 앉잖아. 근데 우리는 각각 테이블을 하나씩 앉고 불판을 하나씩 쓰고 먹기 시작했어. 내가 형광애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지금도 선생님이 고기를 한번 먹으면 한 14인분, 15인분 먹어. 그때도 그렇게 먹었어.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는데 요즘 그렇게 먹는 애들이 먹방 이런 거 찍잖아. 내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한번 하려고. 내가 하면 이제 판이 뒤집힐 거라고는 생각해. 아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잖아. 이제 기 정도 된 거야. 기. 이제 승전 이렇게 갈게.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우리 셋은 토요일날 한 5시, 6시까지만 공부하고 일요일날 아침부터 다시 공부할 건데 저녁, 토요일날 저녁 이제 먹는 것만 하는 날이야. 토요일날 밤에는. 그러니까 이날만 기다리면서 셋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지. 물론 고기 뷔페 아저씨도 우리를 싫어했지만. 근데 저녁에 딱 이제 불판에서 먹고 배불리 먹어서 좀 더 먹을까? 이때쯤에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배불러지기 전까지는 별로 대화를 안 해. 계속 먹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좀 더 먹을까? 그때쯤 대화가 되는데 이 김땡땡이 이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조금 있으면 이제 D100일 정도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D100일 날 고백하겠대. 독서실에서. 그 얘기를 얘가 딱 하는 순간에 이 햄버거 5호하고 나하고는 고기를 먹으면서 야, 이 무료하던 인생에 갑자기 급 재밌어진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그 나중에 뭐 굳이 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얘가 누구한테 고백을 한다고 한들 여자애가 좋아할 수는 없는 외모거든. 우리 셋은 다 그래. 왜 남자 고등학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 여자아이들한테는 전혀 관심을 못 받고 그냥 뭐 어디 힘쓸 때나 운동할 때만 불리는 그런 덩치들이거든. 근데 이 새끼가 D100일을 앞두고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만 먹는 게 우리 삶의 유일한 청량제였는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100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완전 초 재밌어지는 거지. 완전 재밌어. 그러면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래. 이 사진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졸업앨범에서 오렸대. 그러니까 그 졸업앨범은 그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걔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야. 걔를 좋아한다고.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재밌지. 여기까지 이제 내가 얘기하면 분명히 회사 컨텐츠 팀에서는 아니 킹콩 선생님 100일 앞두고 애들 모드베이딩 하는 영상 찍으라니까 또 무슨 이상한 썰 불고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애들을 위한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 봐. 그래서 오하고 나는 이제 100일만 기다렸어.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이제 고기 뷔페 먹는 거 말고 우리한테 이벤트가 생겼잖아. 무료하던 우리들한테. 얘가 근데 이제 우리가 큰 독서실 다녔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큰 독서실에 그 여자가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엄청 예쁘대. 근데 뭐 예쁜 애가 많거든. 예쁜 많은데 누군지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봤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누군가 우리는 이제 쉴 때부터 찾고 싶었던 거지. 그러다가 D100일이 됐어. D100일. 대부분 그때 고3들하고 뭐 재수생, 삼수생들은 100일 날 술 마셨어. 술집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막 어떻게 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나 뭐 이런 거 막 마시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일체 관심 없고 김땡땡이 어떻게 개작살 나는지 그것만 이제 우리는 관심이 있었고 사실상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공부에 도움이 됐어. 공부가 잘 됐어. 딱 100일 날 김땡땡의 계획은 이거였어. 새벽 1시에 새벽 1시야. 항상 걔가 집에 가는 건 새벽 1시래. 그때 여자 열람실 앞에 자기가 서 있겠대. 서서 여자애가 나오면 그때 고백을 할 건데 그 고백하겠다는 그 멘트가 좀 진부했어. 내가 서울대를 경제학과를 입학할 건데 그러면 너 나랑 만나자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 김땡땡의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햄버거랑 나하고는 생각했어. 아 이거는 그냥 끝장나겠다. 이유는 뭐냐면 김땡땡 혼자 서 있어도 약간 여자애들이 좋아할 비주얼이 아닌데 우리 보고 같이 서 있어 달라는 거야. 그것도 새벽 1시에 생각해봐.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 시커먼 거인들 셋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여자애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냐고. 그때 속으로는 생각했어. 야 김땡땡 하지마.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지. 그랬더니 이 햄버거 새끼 있잖아. 이 햄버거 새끼는 좀 냉정해. 얘는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는 같이 안 있어주겠다고 하는 거야. 김땡땡이랑 그냥 자기 집에 갈 거래. 얘가 집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집에 갈 수가 있어 없어.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하잖아. 마음이 약하니까. 그리고 또 마음도 약해서 김땡땡이랑 같이 있어주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 광경을 보기도 싶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고 이 오땡땡은 갔어. 김땡땡이 자기 옆에 서 있어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랬어. 야 김땡땡 생각을 해봐. 너랑 나랑 같이 서 있으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저 멀리 있을 테니까 멀리서 네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 너 자신감 있게 한번 해봐 이랬지. 그리고 나는 여자 열람실하고 남자 열람실이 이제 층수가 달랐거든. 그래서 남자 열람실로 올라가는 계단 뒤에 숨어서 기다렸지. 만약에 지금 시점이라면 내가 저기 아이폰으로 거기 동영상을 찍었을 거야 아마. 그거 만약에 그때 찍었었으면 그거 진짜 유튜브에 올렸으면 100만 각이야. 근데 그냥 내 육안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었지. 김땡땡의 용기를. 디데이가 됐고 오땡땡은 집에 갔고 김땡땡이랑 나만 남았고 1시까지 공부하고 드디어 김땡땡은 1시에 여자 열람실 앞에 서 있었어. 김땡땡은 떨린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근데 김땡땡은 역시 전교 1등 나왔어. 문과 전교 1등. 자기는 할 거래. 자기는 걔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고! 이랬지. 그리고 나는 계단 뒤에 숨었고 1시에 그녀가 나왔어. 너무 일이 쉽게 아니 너무 일이 그냥 허망하게 끝났어. 김땡땡이 나오는 그녀한테 병신새끼 같아. 아니 중학교 동창이라며. 그러면 그냥 이름 부르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존댓말을 쓴 거야. 상황도 어색한데 나오는데 저기요. 아니 뭐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다정하게 부르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 여자 나왔는데 저기요 이러는 거야. 그것도 목소리 졸라 크게. 저기요. 여자애가 아악 하고 도망갔어 정말. 고백에 고자도 못 꺼내고 그냥 저기요 한 뚱뚱한 남자로 기억이 남았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아악 하고 가버렸고 그 상황을 본 나로서는 너무 이해가 좀 됐어. 근데 나는 김땡땡이 친구잖아. 김땡땡이 친구니까 걱정이 됐어. 이제 100일 남았는데 내가 김땡땡처럼 저렇게 고백을 하지도 못하고 그 여자 열람실 앞에서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작살이 났으면 그 독서실 못 다닐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내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충격을 먹어서 수능도 작살이 날 것 같고 이럴 것 같아서 나는 내 친구 김땡땡이 걱정이 됐는데 그때 김땡땡이 한 말이 오늘 이 캐스트의 제목인데 딱 하루만 힘들어하더라고.
바로 그 다음날 하루만 독서실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99일을 허투루 보내고 98일째부터 수능 때까지는 내 친구 김땡땡으로 이름 말할 뻔했어. 김땡땡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었어. 스토커 새끼 김땡땡. 그래서 끝난 줄 알았었거든. 그리고 나서 얘가 서울대를 들어갔고 그 당시에 뭐 서울대를 그렇게 높은 학과에 높은 점수로 들어간 애들은 입학하자마자 고시 공부하고 막 그러는 애들이었어. 근데 선생님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놀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김땡땡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과의 행정고시를 패스를 해버렸어. 패스해버리고 나서 애가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막 이렇게 되게 높은 이제 우리나라 관공서 들어가잖아. 그 사무관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걸로 이제 딱 들어가고 나서 저녁 식사를 했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김땡땡의 이제 마무리 얘기를 들었지. 김땡땡. 자기가 서울대 졸업에다가 행정고시를 재학 중 합격하고 얘네 집이 좀 잘 살았었어.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여건이 좋으니까 뚜쟁이 아줌마라고 혹시 니나 알아? 마담뚜 아줌마라는 분들이 계셔. 나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렇게 고위직 중에 젊은 남자들을 이제 부잣집이고 뭐 이런 여자들하고 이렇게 매칭시켜주면서 돈 받는 아줌마들이 있어, 강남에는. 근데 자기가 행정고시 합격해서 거기를 다니니까 뚜쟁이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더래. 어떤 여자 만나고 싶냐고. 결혼 성사시키고 이제 중간에서 돈 받는 아줌마들인데 그때 김땡땡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토커 새끼고 고3 때 고기 뷔페에서 보여줬었던 그 여자의 사진 있지. 그걸 그때까지도 갖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꺼내가지고 뚜쟁이 아줌마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 만나고 싶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저녁 먹으면서 걔가 한 소리인데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정말 뚜쟁이 아줌마가 결혼할 여자 사진을 이만큼씩 갖다 주더래. 그 여자랑 자기는 그렇게 생긴 여자하고 똑같이 비싸 생긴 여자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야.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중에는 이 오땡땡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오늘은 얘를 좀 말하지 못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100일 기념으로 애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뭐 얘기를 좀 해달라 이랬을 때 나는 저 김땡땡이 딱 하루 힘들고 별로 문제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간 재수도 안 하고 그렇게 완전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제 이름은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 되게 유명한 그런 유명한 건 아니죠. 그냥 공무원이니까 유명한 건 아닌데 바로 검색된 쪽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학생들이 저 김땡땡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회사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더라고. 선생님이 학원을 되게 이제 오랫동안 애들이랑 강의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나는 이제 매년 100일을 맞이하잖아. 5년 전에 아이들도 D100일이 있었고 4년 전에 아이들도 D100일이 있었어. 그리고 Q&A 게시판에 비밀글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 저는 이런데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하면서 갖가지 사정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돼. 입시판에 있는 뭐 딱 100일이 되는 날 뭘 해야 시험을 잘 본다. 또는 D100일 날 뭐 뭘 하지 않아야지 좋다.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 요즘도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개구라야. 다 개구라고 그냥 100일은 숱하게 많은 하루 중에 그냥 저스트 원 데이일 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00일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100일이 니네들이 어떤 걸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3개월 10일이잖아. 오늘이 아까 보니까 107일인가 남았대. 그 영상은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106일이라는 얘기인데 3개월 10일이잖아. 3개월 10일. 3개월 10일이면 새로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야.
특히 오늘 우리가 영어 단어 얘기했었잖아. 생각해봐라. 1년 전에 단어 외운 게 올해 11월 16일 수능날 기억나겠냐? 지금부터 외운 게 잘 기억나겠냐? 지금부터 외우는 게 잘 기억나. 사실상 고3 때 지금까지 오늘 전까지, 오늘이 지금 8월 1일이잖아? 영상은 8월 2일에 올라갈 건데 올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졸라 놀다가 8월 1일부터 완전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럼 100일이라는 시점은 뒤집어지고도 남을 시점이야. 세 달이야, 세 달. 세 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6평의 시험을 잘 못 봤는데 9평 보나마나 긁는 것 같다. 1년을 더 준비하자.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세 달 10일은 진짜 마지막 대한민국 영화에 있었던 뭐 니네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빈틈없는 사이 영화 얘기했었지? 영화인 아니겠어? 우리나라 영화의 진짜 명작 중에 명작에서 대사 하나 딱 얘기하면서 내 캐스트 마무리하고 싶은데 타짜라는 영화 알아? 타짜? 거기에서 조승우가 연기한 고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관뚜껑 닫힐 때 내 인생을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입시판에 너무나도 잘 적응이 되는 게 지금부터 말하는 거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6평 개망하고 9평 개망하는데 대수능에서 시험 졸라 잘 보는 애들 많어. 반면으로 6평 정말 잘 보고 9평 절망 잘 봤는데 대수능도 잘 보겠지만 대수능 가서 그냥 망하는 애들도 진짜 많지. 인간이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컨디션에 따라 지배가 되고 시험 날 아침에 딱 갔는데 뭔가 이날 기분이 안 좋아. 그날 그 전날까지는 계속 다 좋았는데 근데 시험날 딱 갔는데 그때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지. 자꾸 뭐가 안 좋아. 읽히는 것도 안 읽히고 안 보이고 막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6평 개망하고 9평 개망했는데 뭐 지금 이제 8월 1일인데 지금도 그냥 엄청 열심히 했는데 대수능 갔는데 컨디션이 죽이는 거야. 그날 그날 컨디션이 좋을지는 그날 가봐야 하는 거거든. 이런 일만 발생하지 않게 하면 돼. 미리 포기하는 거. 미리 포기를 하고 수능 시험장에 그냥 들어가 본 거야. 내가 경험상 난 내년을 준비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올해 그냥 들어가 본 거지. 들어가 봤는데 그날 몸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 오오 할만해. 이거 뭐 이거 대충 시험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대충 했는데 이게 점수가 괜찮게 나와. 꼭 지나간 시간이 아쉽지.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8월 1일 그때부터 킹콩이 김땡땡 얘기하고 고백하다 작살 났는데 바로 극복한 친구 얘기 들었던 그때부터 내가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오늘 끝났겠는데 이거? 이런 일 발생할 수 있거든. 포기는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냐면 시험 날 마지막 OMR 카드 내고 나올 때 포기하면 돼. 그때. 그때 내가 나 운이 그거밖에 안 되었나 보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포기는 하루 전에도 하는 게 아니야. 영어 아까 우리 영어 단어 얘기했지만 영어 단어 왜? 어제 니네 그런 경우 없냐? 나는 많았는데. 어제 그냥 무심결에 딱 본 단어가 그 다음날 시험에 우두두두 나오는 거야.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100일이라는 거는 내가 고백하다 개작살랑 김땡땡 얘기 있잖아. 물론 이제 김땡땡 이거 이러고 딱 끝나면 캐스트에 막 올라와요. 밑에 댓글. 김땡땡 누구예요? 실명을 밝혀주세요. 여기다 얘기할 수는 없고 캐스트 끝나고 현장에서는 내가 얘기해줄게. 김땡땡 누군지 오땡땡도. 100일이라는 시점은 이제 김땡땡처럼 고백했다 작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타트를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끝.